네, 여보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문현지 멘토입니다. 아, 멘토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어떤 게 궁금하세요? 네. 아모레지 20%요. 3만 5천 원이에요. 아모레지 20% 3만 5천 원이요. 네. 자, 일단 이게 지금 최근에 떨어진 다음에 아래쪽에서 바닥을 잡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여기서 쌍바닥가 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. 저는 화장품 네. 관련주들이 사람들이 자꾸 안 좋다고 하는데 지금 제대로 알고 있는 건 잘 모르겠네요. 화장품 업계가 지금 굉장히 선방을 하고 있다는 개념 자체를 좀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. 과거에 비 네. 영광에 비해서는 별로 안 좋은 게 맞지만 과거의 영광이었을 네. 때 2015년이 영광이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 이후로 계속 빠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주가는 영광을 찾아본 적이 없어요. 그러니까 사실 지금이 저는 가장 해 뜨기 전이 어둡다라고 할 만한 단계라고 보고 있거든요. 그러면 아모레퍼시픽과 같은 기업, 아모레지와 같은 이런 기업들은요 어떻게 투자하는 게 맞는가 하면요, 사실 이게 참 안타깝지만 느린 종목입니다. 빠른 종목은 아니고 느린 종목이에요. 그래서 아모레지라든가 아모레퍼시픽 이런 거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최소 3년에서 5년, 10년 장기로 가져갈 계획을 짜고 가져가야 돼요. 왜냐하면 이 자리는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싼 자리가 될 거기 때문에 시간이 두고 가져갈수록 난 싼 자리 갖고 가고 있기 때문에 영광과 명예와 빛이 있고 배당도 많이 받고 수익도 많이 나겠지만 조금이라도 빨리 팔아버리면은 무르익기 전에 그냥 팔아버리는 게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아모레지라든가 아모레퍼시픽 투자하시는 분들은 단기 투자 관점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저는 종목 잘못 골랐다는 이야기 해드리고 싶어요. 그 말은 시청자님도 이 종목을 지금 투자하셨으면요 그냥 없다 생각하고 앞으로 3년, 5년 뭐 가져가는 게 제일 좋은 방식이라는 거예요. 이해가 되세요? 네. 그러려면 우리가 아모레지라든가 아모레퍼시픽에 투자해야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가?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억대 투자자들이 투자하기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 저는 화장품 업종이라고 생각해요. 근데 억대가 아니라 네. 저는 그닥 굳이 왜 들어가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남의 상담을 보면서 매수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. 아모레퍼시픽이 좋다고? 아모레퍼시픽 문현지 좋다고 하네? 야, 아모레지 상담 들어오는 거 보니까 화장품이 좋대. 그럼 나도 사야지 하는 게 제일 바보 같은 행동이에요. 왜냐하면 아모레지를 네. 보고 있으니까 아모레지가 좋다고 하는 거지 시장에는 2,000개 종목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얘 말고도 좋은 종목이 있을까요? 없을까요? 더 좋은 종목이 넘치고 세고 셌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. 정말 넘쳐납니다. 그러니까 사실은 네. 굳이 이거를 왜 샀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지만 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팔 이유는 없는 기업인 거예요. 그러니까 가져가라, 홀딩해라, 그리고 떨어지면 더 사면 되는 기업이다라고 전략을 짜드릴 수 있는 거죠. 왜냐하면 들고 있는 사람이 이걸 팔고 다른 종목에서 수익을 내기에는 만만치 않을 거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좋은 네. 기업은 굳이 팔 필요가 없다. 홀딩해라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고 아마 2만 5천 원대 여기서 자리 잡을 겁니다. 2만 5천 원대 자리를 잡게 되면 저는 비중을 더 늘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. 20%면 충분히 많고요. 올라오면 4만 원대까지 네. 반등 나올 때 그때 비중을 한번 덜어내면서 한 번의 수익을 좀 챙겨놓고 떨어지면 다시 사자. 대신에 그 사이클 자체가 굉장히 느린 종목이니까 아마 올 연말이나 겨울쯤, 12월쯤 돼야지 뭔가 조금 네. 뭐 결과가 보이지 않을까 싶네요. 아시겠죠? 감사합니다. 비노업을 가지고 가져가시길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